낙동강 강정호령보 위를 지나는 810m 길이 우륵교. 꼬리를 길게 문 시위 행렬이 한꺼번에 다리를 건넙니다. 지난 2013년 우륵교 준공 당시부터 차량 통행을 요구해온 고령 주민들입니다. 강정호령보 차량 통행 즉시 개통하라! 내년 준공 예정인 동산의료원 성서병원 공사장이 눈앞에 보이는 고령군 다산면. 고령 주민들은 3분이면 갈 대구를 사문진교를 건너 2, 30분을 둘러다니고 있다며 생명과 생업을 위해 우륵교에 차가 다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을 적에 요리 가면은 5분에서 10분으로 갈 수 있고 또한 우리 농산물도 요리 바로 건너가면은 빨리 가서 경매 부리는데 좀 빨리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4대강 보 가운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건설된 보는 모두 5곳. 이 가운데 강정고령보만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달성 지역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우륵교에 차가 다니면 달성 다사와 성서를 잇는 강창교 일대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강정고령보 관광객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1,300억 원이 투입될 대체교량 건설에 두 지역이 합의했지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걸로 최근 결론이 나오면서 이마저도 난항입니다. 달성군과 다사발전협의회 측은 당초 합의대로 대체교량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TBC의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낙동강을 나룻배로 오가며 대대로 함께해온 고령과 달성. 새로 생긴 다리 탓에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